안녕하세요, 키언입니다. 제가 네팔에 비행을 갔을 때 정말 한국인이랑 얼굴이 똑같이 생긴 사람들을 되게 많이 봤거든요. 그래서 너무 깜짝 놀랐어요. 저는 네팔 하면은 한 인도같이 생긴 방글라데시처럼 생긴 사람들이 있을 거라 생각을 했는데 정말 우리랑 똑같이 한국인처럼 똑같이 생긴 사람들이 거기서 있으니까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. 그래서 너 어디 출신이니? 라고 물어봤는데 네팔 출신이래. 그래서 알아봤죠. 네팔에는 아리아계 사람이 60%고 몽골리안계 사람들이 40%가 있어요. 그래서 한국 사람이랑 생김새가 정말 똑같다. 우리가 인도에만 카스트 제도가 있다고 생각하잖아요. 근데 네팔에도 카스트 제도가 있습니다. 제가 정말 깜짝 놀랐어요. 60년 전에 없어지긴 없어졌다는데 이게 쉽게 한 번에 바뀔 수 있나요? 법률로 제정했다 그래도 아직 또 뿌리 깊게 남아 있어요. 왜 2000년 동안 뿌리 박혀 있는 그런 문화를 어떻게 한 번에 법 제정으로 없앨 수가 있겠어요? 그래서 2000년 동안 계층 간 전혀 이동이 없었던 거예요. 결혼도 자기네들 계급끼리만 하고 그러다 보니까 생김새만 봐도 아 얘가 무슨 계급이구나라는 걸알수 있어요. 내가 보기엔 다 똑같은데 얘네가 보기에는 다 다르다 이거죠. 그게 정말로 신기했어요. 그리고 얘네는 성 있죠. 이름 성씨 거기에 카스트 그 계급이 붙어져 있어요. 이 성씨만 보면 아, 얘는 중인이구나. 아, 얘는 양반이구나. 이걸 알수 있다니까요. 그리고 이 네팔에서는 종교랑 민족 이런 거 상관없이 모든 사람을 인도 카스트 제도에 따라서 분류를 하는데 대부분 토착민들은 중인 계급, 바이샤. 소수교인 이슬람이나 외국인, 저 같은 외국인은 천민. 이 법에 따르면 우린 모두 네팔에서 천민이에요, 여러분. 그래도 네팔에서는 이 외국인한테 이렇게 정말 천민처럼 대하진 않아요. 왜? 우리가 돈을 쥐고 있잖아요. 천민처럼 대하면 얘네가 돈을 주겠어요? 우리가 돈을 낼까?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실제로 천민처럼 대하진 않지만 얘네 마인드엔 아, 천민 이런 게 박혀 있다. 그러면 인도 카스트 제도랑 이 네팔 카스트 제도랑 뭐가 달라요? 똑같아요. 똑같은데 이름만 달라. 어떻게 다르냐면 인도에서는 브라만, 크샤트리아, 바이사, 수드라 이렇게 나오잖아요. 그리고 이네 계급에 속하지 못하는 게 바로 불가촉 천민 계급이잖아요. 여기도 똑같아요. 이름만 달라. 다훈 채트리, 따망, 네와르, 그리고 여기에 속하지 못한 애들이 불가촉, 천민, 달랏이란 애들이에요. 이 달랏이란 애들이 인구의 40%인데 얘네가 동물만도 못한 계급이기 때문에 정말로 완전 천민이에요. 그래서 보통 뭐 쓰레기를 치우거나 시체를 다루거나 하는 직업을 주로 하고 있고요. 인구의 40%가 달랏이라고 해요. 네팔에 가게 되시면 정말로 그걸 볼수 있고 느낄 수 있을 거예요. 이 사람들이 계급에 따라서 어떻게 다른 사람을 대하는지에 대해서 볼수 있을 거예요.